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의학에서 음식과 약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것이 이제 사기오미 네 가지 기운과 다섯 가지 맛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섯 가지 맛 중에서 우리가 신맛, 그다음에 쓴맛, 단맛, 매운맛,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짠맛입니다. 짠맛. 우리가 요즘에 참그 소금이 거의 참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정교에서는 나가서 뭐 빛과 소금이 되라 뭐 이런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이 소금은 우리 몸에 그 생리적으로 필수 불가결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에서 삼투압을 맞추고 그다음에 또 전해질 뭐 이런 것의 균형을 맞추는데 소금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는 몸에서 자꾸 수분이 아래로 소변 쪽으로 많이 빠져서 배설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그러신 분들은 비위가 차신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다른 사람보다 좀 짜게 드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WHO의 기준보다 우리나라가 뭐 평균 3배 정도 짜게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평균이라는 것에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이하도 있고 평균 이상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에 대해서 평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는 싱겁게 먹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싱겁게 먹는 사람이냐, 짜게 먹는 사람이냐,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도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차고 수분이 양이 적어서 그래서 머리 쪽에서부터 막 어지럽다, 두통이 생긴다,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한다, 갈라진다, 빠진다, 예? 그다음에 흰머리가 많이 난다, 얼굴이 푸석푸석하다, 그다음에 입이 자꾸 마른다, 마른 기침을 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 생리 쪽에도 생리 양이 적다, 그다음에 생리통이 있다, 손발이 차다, 추위를 탄다, 피부가 푸석푸석한다, 갈라진다, 메마르다. 이런 것들은 다 물이 부족한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짭짤하게 적당하게 수분을 끌어오기 위해서 짭짤하게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짠맛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수분을 우리 몸에서 유지를 시킨다. 두 번째는 오히려 이제 그것은 섭취를 해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는 뭐예요? 짠맛은 연하게 해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추랄지 뭐 이런 거 김치를 담을 때 소금을 뿌리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배추나 이런 데도 수분이 쫙 빠지면서 흐물흐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우리 따뜻한 아니 뭐야 단단하게 뭉치는 질환, 그것을 우리가 매질결자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짠맛은 연견 그렇습니다. 단단한 것을 연하게 한다. 그다음에 산결 맺힌 것을 풀어준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 이하선염이나 우리 갑상선 암이나 뭐 그런 연주차 이런 데 쓰는 것이 뭐 해조, 곤포 이런 걸 썼습니다. 해조, 곤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다시마라 할지 그다음에 바다에서 나는 그런 식물을 얘기합니다. 해초겠죠. 그런 건 되게 짠맛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짠맛을 먹으면 덩어리들이 연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한약에서 그런 이론으로 응용이 되고 실제로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암이나 그다음에 연주차, 이하선염 이럴 때는 체질에 맞게 김이랄지 다시마랄지 미역이랄지 이런 것을 쓰게 되면 실제로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